어머님 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동금리지만 남은 2억 원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7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금리는 약 4.2%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주 고금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4.2 정도. 네, 그리고 윤승 씨가 살고 있는 지금 집 3억 5천만 원 대출인데 평균 금리가 지금 내는 이자를 감안했을 때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집 중에 만약에 대출을 상환한다. 그러면 어떤 집부터 갚아야 되겠습니까? 비싼데. 그렇죠. 비싼데가 지금 어머님 대출금이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윤승 씨가 어머님 집에 대한 대출을 네. 아주 열심히 갚으셨던 거 같아요. 잘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괜찮았던 거네,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지금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시나요? 먼저 빌렸으니까 먼저 갚아야 돼. 아, 먼저 빌렸으니까. 금리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낮았으니까. 아, 우리 윤승 씨 엉겁결의 네. 나이스 필. 생각해보니까 계산하고 했던 거 같아요. 네. 늦었어, 필.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원금 상환이라는 게 아까 윤성 씨가 이게 저축일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건 당연히 저축입니다. 저축.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저축의 근육이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저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처럼 대출금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왔다 갔다가 심하시네. 그러니까 갚으라는 건지 왜?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지금처럼 강박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갚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대출금이 빚이기 때문에 갚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수중에 현금 하나도 안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연간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의 10%까지는 면제가 되거든요. 아,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갚는 겁니다. 예. 아, 그러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나머지는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저축을 하시라라는 이야기죠. 지금 윤승 씨가 가지고 있는 이 3천만 원도 필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두는 것보다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윤승 씨가 갖고 있는 3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윤승 씨처럼 목돈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굴릴 수 있는 ISA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윤승 씨 들어보셨나요? ISA 계좌? ISA 계좌. 네.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전혀 모를 겁니다. 네. 전혀. 네. 자, 이거는 개인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계좌인데 어떤 혜택이 있냐?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과세 혜택을 넘어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좀 낮은 저율 과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윤승 씨가 궁금했던 거 딱 요약해 드리자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출금을 갚으려거든 어머님 집부터 갚아라. 그렇지. 두 번째는 원금을 갚되 중도 상환 수수료 범위 내에서만 갚아라. 세 번째는 말이죠. 남는 돈은 모두 ISA 계좌에 넣어서 목돈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중도 상환 수수료 이제 범위 내에만 갚으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갚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년에서 5년 정도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는 원금 상환을 얼른 하고 싶다 하신다면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상환하는 플랜을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윤승 씨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면 좋을지 그 상환 플랜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평균 소득이 이제 6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자, 월 소득이 600만 원이 안 되는 달이다. 그러면 월 상환 금액은 0원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 네, 안 갚아도 된다. 네. 그다음에 그런데 600만 원이다. 그럼 일단 50만 원은 갚으시고요. 650만 원이 된 달은 100만 원 정도 갚고 700만 원이다. 그러면 150 갚으시고요. 800만 원이 넘는 달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갚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셀프 대출 상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갚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퉁 생겼다고 퉁 갚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현재 나가고 있는 고정 비용과 지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 비율로 원금을 갚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필쌤 솔루션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두루뭉실하게만 얘기해 주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루션이 맞나? 의심 많이 했죠? 약간 전문가인가? 예. 엉덩이 반쯤 떼고 있었거든요. 예, 가려고. 언제 나가지? 그래서 많았어요. 근데 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짜주시니까 그냥 저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따뜻하신 분이셨군요. 아니 그럼 어때요? 우선순위가 좀 정해졌습니까? 네, 이제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났으니까 아까 말했대로 몰랐던 정보, 이거 이 많았던 그 수수료. 얘기 중에 5년이 지난 거니까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 그렇죠. 예. 그런 거구나. 우리 윤승 씨가 지금 높아진 인기에 비해서 네. 소득이 좀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확 늘어나진 않으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승 씨의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야~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너무 시청률 높은 드라마. 이 안에는 굉장히 뜨끈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윤승 씨를 위해서 행동 강령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출금 상환과 목돈 마련, 두 마리 토끼 잡고 두 집 살림을 청산한다. 대출금 상환과 목돈 마련.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두 집 살림을 청산한다. 아~ 자, 우리 신윤승 씨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정식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더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